네, 안녕하세요. 문서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쇼스트 전환합니다. 이제는 목욕할 시간입니다. 정말 시간이 딱 맞아요. 정말 바깥 활동하다가 싹 씻고 편안할 시간, 정말 방송 시간이랑 딱 맞는 상품에 배치된 게 아닌가 싶어요. 네, 맞아요. 거기에다가 오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홈쇼핑에서 무궁화 떼비누를 파는 날이니까 무궁화, 무궁화. 이름도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릴까? 그러게, 라임이 있네요. 무궁화, 무궁화에서 무궁화 떼비누. 떼비누. 네. 아니, 근데 제가요, 그런 게 있어요, 하나씩. 제가 네. 한번 대중 목욕탕을 다 가면은 제가 평균적으로 목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2시간은 걸려요. 어우, 무슨 전혀 얘기예요? 걸리죠? 그게 표준 그게 시간이죠. 표준이에요? 나만 네네.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성분들 가족들이랑 같이 가면은 항상 되게 화를 내세요. 뭘그 안에서 도대체 뭘 하다 나오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고. 아니, 제가 가뜩이나 행동도 느린데다가, 네. 탕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도 있다가, 또 때도 밀다가, 또 뭐, 얼굴에 요거트도 또뭐좀 뺐다가, 또 발랐다가, 수다 떨었다고, 뭐, 팩도 좀 했다가. 했다가. 아니,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2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, 그 네. 시간을 반으로 확 당겨준 게 있었고, 그게 바로 샤워 떼비누였어요. 와우.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거예요.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주일에 한 번, 2주일에 한번때 목욕을 하셨다면, 그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냥 샤워하실 때, 그때그때마다 각질과 이내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들 같은 것들을 녹일 수가 있는 게 바로 때 비누입니다. 실제로 저희가 개운한 느낌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때를 이태리 타월로 막 문지르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실제로는 그렇게 피부에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, 맞아요. 오히려 자주 자주 저자극으로 이렇게 정말 때비누? 요거 사용하면은 그런 자극감 없이도 그냥 쾌적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네요. 그쵸. 그래서 제가, 한번 종류를 받았어요. 일단 종류도요, 되게 많아요. 지금 일단 이렇게 펌핑식으로 쓸수 있는 무궁화 샤워 떼비누가 이 하늘색은 사해소금. 그리고 이렇게 초콜릿색은 화산송이 떼비누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는 진짜 저는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동백오이. 오, 그 예전에 왜 우리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남성분들 받으시던 그 동백 오일인가 봐요, 진짜로. 그쵸. 네.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바디 클렌저 대신에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용기도 펌핑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샴푸처럼 펌핑펌핑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, 거기에다가 이거는 말 그대로 고체형 떼비누입니다. 고체형 떼비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체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가지고 가셔도 돼요. 여행 가실 때 아니면 대중 목욕탕 가실 때 가지고 가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거는 평상시에 그냥 비누처럼. 비누. 손에 각질 같은 것들 또는 이렇게 특히나 내가 뭐좀 환절기나 간절기 같을 때는 많이들 다리, 발 각질 때문에 참 고민 많으셨죠? 그런 분들 추천해 드려요. 근데 그 고체형 떼비누 같은 경우도 참숯으로 되어 있고요. 참숯, 그다음에 사해, 오곡, 제가 정말 좋아하는 허니 율피, 그다음 마지막에 화산송이. 화산송이까지 종류 총 다섯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이 구성을 다 받아 가시는 거죠? 이 아, 구성은 이 지금 푸짐한 구성 전부를요? 네, 이거 다 받아가시는 가격이 얼마요? 29,900원. 29,900원. 아니, 이거 다? 아, 진짜? 이거 6개에다가, 잠깐만요. 바디 클렌저를 하나, 둘, 셋, 6개. 종류별로 2개씩 6개. 고체형 떼비누 종류 5가지를 5개 다 드린다는 거죠. 10, 2, 맞죠, 3, 6, MD님? 4, 제가 지금 10, 잘못 알고 있는 게 10개예요. 아니죠? 이거 다요? 이게 옵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요? 아, 비누는 그럼 하나만? 네, 아니 왜냐면 뭔가 묵꽃에서는 획기적인 구성과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믿겨지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, 여러분.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체로 된 떼비누는 몇번 봤어요. 근데 저는 이렇게 펌핑 기능